자, 이 여론조사의 관심사는 허경영 후보 TV 토론 나오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5.6%, 윤석열 후보는 42.4%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뉴스핌이 의뢰하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서 3.1, 그리고 안철수 8.8, 김동연 0.9, 의외의 허경영 후보가 5.6%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득 궁금한데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채널A가 의뢰하고 리서치앤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언론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망하게 하고 민주주의는 언론이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편파 보도, 돈 주는 사람들만 보도하는 보도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후보는 국가의식을 줍니다. 뭐 그러니까 흥청망청 써재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7,000번 테레비 나오는데 나는 116번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안철수는 내보다 한 4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0.15% 이렇게 테레비 노출. 텔레비만 틀면 여야 후보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 면종일 나오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뭐 깐디가 얘기했듯이 원칙 없는 정치 아주 개판입니다. 제가 바로 잡으러 나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군인은 아니라도 그런 정신을 100%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지금 애들이 인격이 있다고 봅니까? MZ세대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격 없는 교육, 노력 없는 재물, 전부 부동산 투기, 눈치껏 투기로 살려고 해요. 노력 없는 재물, 희생 없는 종교. 정치는 정치인이 혁명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 혁명했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정치인이 혁명한다. 그 나라가 다 망한다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종교. 종교를 종교가 개혁한다면 종교가 다 썩어 망가진 다음에 종교를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이거는 간디가 7가지, 민주주의가 망하는 7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요소가 만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대선에서, 반전, 뒤집기를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 때문에 박수를 안 쳤던가. 이게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그 내가 다 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비웃어도 좋고 박수를 안 쳐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보수가 저렇게 민주좌파에 끌려다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보수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좌익들이 뭘 꿈꾸는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보수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외에 엄청난 파워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 5.7%까지 가다가 요즘에는 뭐 한 20%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야의 여론조사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힐러리가 붙는다고 전 세계 언론이 100% 99%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붙었죠.
그 세계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여야가 어떤 연유에든 30%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1%를 붙었습니다. 여소인데도 51%로 51.6%로 당선됐는데, 예, 지금 여야 후보는 50%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대. 갑자기 30%가 40%가 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다시 또 30%대로 내려오고,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꼴불견이에요. 이런 여론조사, 허경영은 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단합이 돼 있는 거고, 뭔가 지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반전해서 한번 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